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괴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려드린 게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1995년 또 다른 버전이니까 1995년 11월 14일 겨울에 일어났어요. 밤은 몹시 추웠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자, 저녁 10시경 막차였던 375번 버스는요, 베이징 스포츠대학교로 가는 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93년 베이징에서는요, 무인 발매권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375번 그 노선은요, 비교적 길이 편파적이어서 여전히 표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버스 안내원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 375번 도로의 운전기사와 그리고 버스 안내원, 이 매표,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에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자, 베이징 버스 375번은요, 시즈먼에서 순환도로를 지나서 칭화대학, 베이징 체대 등을 차례로 잇는 노선이었다고 합니다. 자, 밤 10시가 지나면 사람들도 잘 타지 않는 비인기 노선이었다고 해요. 자, 왜냐면 대학교로 가니까 밤 10시나 막차에 대학교로까지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비인기 노선이었는데, 당시에 25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 이 버스에 탑니다. 자, 그녀는요, 베이징 체대 대학생이었다고 해요. 자, 그녀는 국가가 주관하는 체조대회에 메달권에 든 아주 전도 유명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녀는 이미 체조계에서 은퇴를 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코치가 되고자 그 베이징 체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자, 그녀는 160 정도의 굉장히 작은 키의 여성이었고요. 그녀는 차 바로 앞좌석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탑승했던 노인이 한분 계셨어요. 그 노인은요, 베이징 대학의 도어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인분은요,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을 정도로 한국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무공 훈장을 받은 전투 영웅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폭탄에 맞아가지고 손 하나가 부러졌고, 그다음에 다리 한쪽이 잘리는 큰 부상을 입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는 명예 군인이었고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베이징 스포츠대학교에서 도어맨으로 일했대요. 장애 때문에 다른 일은 할수 없었는데, 그런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도어맨을 해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영웅 분이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꽤나 존경받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학교 대표가 이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 할아버지를 채용해가지고 도어맨으로 일해주세요라고 한 거래요. 자, 그래서 이 여성은요, 이 노인이 굉장히 이제 그 학교에서도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훈장도 많이 받고, 명예 저, 그 군인이었다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도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이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대요. 그 너무 영웅적인 행동들을 익히 들은 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죠. 자, 노인분은요, 여성이 앞에 앉아 있으면 버스의 한가운데에 착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앉아 있었던 거죠. 자, 버스 안에는요, 안내원,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여성, 노인, 이렇게 딱네 명만 타고 있었어요. 자, 이 여성은요, 집이 북부에 있는 교외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한더 예일곱, 예닐곱 정도 정거장, 그러니까 여섯 일곱 장 정거장을 더 지나가야만 내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버스는 한 정거장이 지났고, 그 정류장에서 세 명의 남자가 탑승합니다. 자, 그들은 모두 마스크를 한채 군사 코트, 그러니까 군복 같은 거를 입고 있었고요. 차에 탔을 때도 굉장히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이 사람들도 가운데 한 사람은 목이 이렇게 꺾여 있었고, 두 사람이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이 버스에 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공석이 많았대요. 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은, 이세 사람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셋이 저렇게 서서 가는 거야? 하지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몇 분 뒤에 한 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이 여성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이 노인이 갑자기 발걸음을 옮겨서 여자의 바로 뒷좌석에 이렇게 앉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흠찐 놀랬죠. 뭐야? 자리도 저렇게 많은데 왜 갑자기 내 뒤에 앉는 거야? 자, 그런데 1분 뒤에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이 여성의 등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탁 때린 거야. 그 여성이 놀랬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이상했대요. 마치 굉장히 흥분하는 것 같은 표정? 그리고 그녀에게 계속 이렇게 윙크를 했다고 해요. 여자는 뒤를 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윙크하고 막 흥분한 얼굴을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저러시는 거야? 혹시 술 드셨나? 뭐야? 라고 하면서 노인은 다시 무시한 채 다시 앞을 봤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려 정면을 봤어요. 자, 그러다가 잠시 뒤에 이 할아버지가 이 여성의 등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소스라끼치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놀라서 딱 뒤를 돌아보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니 전쟁 영웅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치태 부르셔도 되는 거예요? 라면서 그녀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니 할아버지, 전쟁 영웅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이러셔도 돼요? 막 이렇게 여성이 화를 냈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어따 대고 사람을 이렇게 비난을 해? 어? 내가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고 팔도 없고요인데 내가 무슨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하는 거야? 어? 당신은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젊은 여성인데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내가 어떻게 성추행을 해? 어? 증거 있어? 라면서 막 오히려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강하게 나오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에 그 여성은 순간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주눅든 목소리로, 아니 할아버지가 만지셨잖아요. 아니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이렇게 몇 번이고 같은 곳을 만질 수가 있어요? 만졌잖아요 라고 했더니 이 노인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굉장히 더 흥분해서 노발대발하는 거야. 누가 당신을 만져? 어? 정확하게 말해. 내 몸은 이미 절반이 어딘가에 땅에 묻혀있는데 무슨 수로 내가 자기를 만났자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운전사 양반, 차 멈춰. 나 이 여자랑 경찰서 갈 거야. 어? 경찰서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자고. 이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화를 내니까 이 소녀도 주눅이 들면서도 내가 착각한 건가 싶다가도, 아니야 분명히 만지고 나한테 윙크했잖아 이 변태 할아버지 같은 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경찰서 가요, 가서 확실히 하자고요, 할아버지가 진짜 만졌잖아요 라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빠르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여성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요 가요 하면서 그 노인이 여성의 가방을 팍 낚아채가지고, 기사 양반 우리 여기 세워줘, 우리 내려 죽으려, 빨리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운전사에게 빨리 차를 세우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여성은 순간적으로 무서웠어요. 밤에 할아버지랑 단둘이 이 깜깜한 밤에 내린다고? 아씨 그냥 버스 타고 갈까? 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내려달라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운전사는 어쩔 수 없이 그 둘을 내려주게 돼요. 다른 손님한테 피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려준 버스는 황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며 화를 분출했던 그분이 갑자기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가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요. 기사 양반하고 안내 양한테는 참 미안하네. 유감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내 몸이 이런데. 그들을 전부 구할 수는 없었어. 그래도 당신이라도 구해서 참 다행이야. 자, 소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구하다뇨. 누구를 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창백해진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그들을 못 봤어? 그들 말이야 바지 밑에 다리가 없었어. 둥둥 떠 있었다고.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대놓고 티를 낼 수가 없었다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운전사하고 안내원은 어쩔 수가 없었어. 참 미안하네.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운전사와 안내원을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그 나중에 탄 그 세 명의 남성의 다리가 없었다. 둥둥 공중에 떠 있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한 소녀는 그날 그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소녀는 그 다음날 이상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날 버스는 베이지아우디 역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길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전복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기사와 여자 안내원은요, 몸에 7군데 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다고 해요. 몸에 7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은요, 25살에 이 차에 타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덕분에 온전히 내릴 수 있었던 이 여성은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놀랬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대. 이 버스에 탔던 것도 말하지 않았고 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거를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날 이 버스에 탔다는 건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녀가 자녀를 낳게 돼요. 딸을 낳게 됐는데 뭐 딸이 엄마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라면서 뭐 졸랐겠지.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그럼 이 얘기 엄마가 한번 해줄까? 라면서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자기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면서 그냥 괴담처럼 흘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자신의 친구들에게 엄마가 해준 얘기를 떠벌떠벌 한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그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버스에 탔었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비 효과라고 하죠. 이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얘가 얘한테 얘기하고 얘가 얘기하면서 그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2014년도 그 사이에 이 375번 버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또 유명해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좀 무서워. 자, 뭐 1995년 뭐 11월 14일 어느 추운 겨울날 일어났고 뭐 버스 운전기사 탔고 뭐 누가 탔고 그 얘기는 다 앞전과 동일해요. 자, 그런데 이 여성 운전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세 명의 남성이 타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몸이 축 처진 채 이렇게 타고 있었고 이 두 명이 그 가운데 남성을 부축을 하면서 버스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물어요. 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한 남자가 아, 괜찮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라고 해가지고 이 여성이
아, 그렇구나. 라면서 이 남자들을 태워요. 막차 시간이었고, 막차, 버스가 막차였고, 그래, 뭐이 시간까지 술을 먹으면 저렇게 취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그럼 다른 손님한테 피해가지 않게, 이렇게 태워주세요.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면서 이 남자 둘이 이 가운데 남자를 부축하고 들어와요. 자, 그때 노인이 또 똑같은 이렇게 소녀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 여성을 끌고 버스에서 내려요.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소녀가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 나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어. 그두 명의 남자는 술에 취하지 않았어. 그리고 가운데 있던 그 남자는 죽은 사람이었어. 그의 손, 발, 몸 전체가 뻣뻣한 게 모든 관절이 구부러질 수 없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목이 이렇게 뒤로 꺾여 있는 걸 봐서 분명 목이 부러져 있었다고. 라면서 소녀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그들은 이 버스를 이용해서 시체를 운반하고 있는 중일 거야. 나는 그런 종류의 시체를 많이 봤어. 그치만 어떻게? 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난다 구할 순 없었어. 당신도 굉장히 작은 여자였잖아. 이 몸이 어떻게 그 남자 두 명을 이기겠어? 운전기사랑 그 안내양까지 도와줄 수가 없었어. 당신 하나만 구한 거라도 난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구만. 이렇게 말해.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음날 뉴스가 나옵니다. 차는 전복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최하부에서, 그러니까 거의 종착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대. 멀지 않은 곳에 이런 황무지에서 이렇게 뒤집혀진 375번 버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이 차도 되게 빈껍질로 이렇게 좀 약간 부식이 되어 있었대요. 자, 차에는요, 3명의 시체가 있었대요. 여성 운전자, 그리고 버스 안내원, 그리고 목이 부러진 남자. 이렇게 3명의 시체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사고와 전복으로 인해서 이세 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버스에 탔던 이 여성과 노인도 함구를 했지만 또이 소녀가 누군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건을 말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널리 삽시간에 퍼지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게 있죠? 추운 겨울이었고, 1999년 11월 14일날 일어난 사건. 차가 전복되었다. 차 안에는 3명의 시체가 있었다. 의문의 남성과,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버스 안내양, 이렇게 3명만이 있었다. 그 남자 2명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는 원래 종점역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CCTV에는 찍히지 않았고, 연료탱크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되어 있었고, 버스도 부패되어 있었다라는, 버스도 부식되어 있었다라는, 약간 그런 좀 동일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이요. 이 괴담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게 됩니다.